안녕하세요, 호산둥입니다. 오늘은 짠! 킹크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2kg 정도 되는 킹크랩을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은 택배로도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아니 혹시 그거 아세요? 이 킹크랩을 회로 먹는데 얼려서 회로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킹크랩 다리 중에 제일 뒤에 있는 두 다리를 먼저 떼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냉동실에 얼려놨고, 나머지는 원래 먹던 대로 찜기에 딱 넣어가지고 한 35분 정도 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킹크랩이 준비가 됐는데 일단 해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리 먼저 떼볼게요. 와, 살 보이세요? 살? 아, 여기 있는 요런 껍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얘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딱딱한 껍질이 되고 탈피 짠 이렇게 하는 거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체를 했는데 먹기 좋게 이제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짠!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다리는 하나하나씩 먹기 좋게 이렇게 까서 준비를 해봤고, 안에 몸통도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으면 쏙 빠지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게딱지에다가는 이제 밥을 비벼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같이 비벼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냉동실에서 꽁꽁 얼려놨던 게다리를 꺼냈는데, 요거 그 끝부분을 좀 깔끔하게 잘라준 다음에 그 안에 칼집을 이렇게 내고 나중에 이제 싹 벗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벗길 때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벗기는 소리까지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료수 먼저. 짠! 맛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이제 인터넷으로 샀잖아요. 뭔가 수율이 약간 좀 텅텅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맛은 있습니다, 확실히. 집게다리. 아, 그럼 아이스 한번 넣어 먹어볼게요, 일단. 아, 아까 요 다리 찐 거 먹을 때 그 촉촉한 수분감이 진짜 많이 느껴졌잖아요, 집게 다리에 비해서. 확실히 진짜 수분감이 장난 아니다. 간장 와사비. 되게 오묘한 맛이다. 이거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원래 이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거든요. 색깔 진짜, 와.
잘라 먹어야 되네. 야, 너무 맛있는데요? 어, 아까 그냥 통으로 먹을 때 그냥 먹었었잖아요. 걔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와사비 간장이랑 딱 어우러지니까 살짝 달달한 맛이 더 잘 느껴지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해 드셔보세요. 완전 이건 술안주다 진짜. 먹어볼게요. 이 맛이구나. 그 뭔가 그 녹진한 맛과 그리고 가스 오브 씨의 감칠맛 이런 게 잘 어우러지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얼린 킹크랩 회가 궁금해서 겸사겸사 킹크랩까지 먹어봤는데 다리를 더 얼릴 걸 그랬다. 이 시간도 한 24시간 꽝꽝 얼려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녹게. 아무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